안녕하세요. 영어가족 이야기의 여달입니다.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경주에서 가족 페스티벌 동호회 캠핑이 있습니다. 몇년 만에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동호회에 가는 캠핑이 돼가지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조금 늦가을 비슷해가지고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안 가져가면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추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난로도 가져가고 테이블도 좀큰 거를 챙기고 하목 난로입니까? 하로대. 예. 오래돼가지고 하로대. 하로대도 좀 이렇게 몇년 만에 큰걸 가져가고. 큰 도움 텐트가 없어가지고 마찬가지 여름에 그 폭풍우 때 썼던 이 스크린도 가져가고, 예. 간절기 난로도 이렇게 하나 챙기고, 예.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지금부터 짐을 싣고 차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뭘부터 실어야 될지, 아이고. 얼마나 짐을 또 많이 싣다 보니까 일단 여름은 무거운 것부터 이렇게 무겁고 딱딱한 것부터 아래에다 이렇게 실어야 돼. 다 싣고 묶는 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끌고 엘리베이터로 가서 차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뭐딱 맞습니다. 이것 말고도 침낭도 실어야 되고 식자재도 실어야 되고 장작도 실어야 되고
1차 저기 지문 다 실었습니다. 내일 장도 막아 실어야 되고, 내일 이제 실으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